오프라인으로 저희가 거의 한 세 시즌 만에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그 시작을 제가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되게 들고 오늘 진행 잘할게요. 저희 그냥 연습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반가운 얼굴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, 같이 선수하던 이제 친구들도 이제 코치로 있고 감독님들도 계시고 감회가 새롭네요. 감독님 이제 잘해주시고 팀 내 분위기 조성도 잘해주시는 것 같아서 네, 좋습니다. 제가 많이 배우고 있죠, 김 선수한테. 이번 시즌 더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. 다음에 잘해보자. 바람이 너무 빨랐어요. 네. 연습이 보통 빡세면 피곤하면 바로 빠르더라고요. 자의로 약간 길게 한 건 아니고 제일 적게 하는 편입니다. 아주 적게 하는 편. 자율적으로 톡톡 고린 거 없이 내보기 전에 무기가 나가나? 네. 그때는 주장이 안 되죠.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. 그때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저도 봐야 연습 안 하고 있을 거니까. 화이팅 하겠습니다. 이렇게 오랜만에 보시니까 어떠세요? 아, 가끔씩 보긴 했어요. 왠지 8시에 찾아가서 봤었는데 좋아요. 너무 억지 같은데요? 진짜로 반가워요. 아니, 저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 원했었는데 저희 팀이 이렇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팀 안 해본 애가 3명이나 돼가지고. 아, 진짜? 너 이제 할 때 이거 할 거다. 너 이제 신인이 있으면 저희한테 좋아서 자신은 있는데 성적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. 와, 바로 팀장을 한다는 거 지금? 근데 그건 아무나 아니죠. 아, 이렇게 나오네. 아, 친해요, 친해요. 난 이미 친하다고 했는데. 건방하게. 파이팅. 더 할 말이 없습니다. 짧고 굵게. 파이팅 하겠습니다. DRX만큼은 이길게요. 파이팅. 파이팅. 뻔하지만 설레고. 걱정되고. 아무래도 그래도 함께 할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곧 경기잖아요. 그래서 이번 시즌이 저한테 가장 모험적이지 않나. 가장 엄청 도전적일 것 같아요. 약간 불안하다. 잘해봐야지. 코로나 때문에 되게 오랫동안 선수들 그리고 팀 감독님들을 많이 못 뵈가지고 새로운 얼굴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. 그래서 가만히 있습니다. 잘 인터뷰하고 3번 시즌도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. LCK 서머에서 우승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탐팀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. 담원을 골랐는데 담원 기아가 담원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. 모든 팀 대표팀 저희 이제 담원 선택해 주셔서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요. 선버티언이 굉장히 좀 셀 거라고 생각하게 돼서 다시 연결이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죄송한데 거기까지만 얘기한 것 같습니다. MSI에서 고생해서 저 같은 한 장의 티켓을 가져와준 담원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. 개인적으로 하나생명 팀 자체로 봤을 때 엄청난 이득을 담원이 선물해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진작에 좀 내장이었으면 한 100원 정도 더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18년, 19년도 아쉽고. 이번 MSI에서 얻은 것과 좀 이렇다고 생각하는 것 두 가지 한 개씩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얻은 거는 경험을 또 얻은 것 같고요. 승을 이룬 것 같아요. 얻은 거는 좀 잘 모르겠고 잃은 거는 좀 많은 것 같아요. 네. 스프링 경기를 조금 봤는데 기본기가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기본부터 배워가지고 탄탄하게 정석을 배워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
선거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. 10인에 있는 모든 선수들에게 저는 동일하게 얘기를 했었어요. 스프링은 너희가 한 번씩은 다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. 그 결과 지금 이제 당연히 주전 선발이 결정이 되었고, 서머에는 별로 변화가 없을 것이다. 하지만 가끔씩은 불치 출전할 수도 있다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작년 시즌보다 조금 더 이제 많은 승수를 쌓는 네, 서머 시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스프링보다는 잘할 것 같습니다. 플레이오프를 못 간 좋게 됐는데 플레이오프 꼭 가서 3라운드까지 가고 싶습니다. 썸머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스프링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다고 좀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스프링 시즌에 비해서 저희가 9라운드 했고 뭐 문제점도 많이 알아냈기 때문에 썸머 시즌에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LCK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. 스프링 시즌보다 나아진 모습을 확실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네, 썸머 때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하나승용 e스포츠 팀을 응원해 주셨던 팬분들의 염원을 이번 시즌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희 팀이 초반에는 그렇게 잘 것 같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가면 갈수록 좀 뒷심을 발휘할 것 같아서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도 처음에는 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네, 이게 꼭 좋은 경기력과 좋은 결과 보여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저희 단원기야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